자유로부터 개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종다육입니다. 세종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세종다육은 3만 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 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제가 미처 다 소개를 못해드리는 다육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량적으로 많지 않은 다육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택배를 하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큰 대품 다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다육에 직접 오셔가지고 묵둥이 아가들 여러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 고르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세요. 철화, 그러니까 대품 철화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요 세종다육입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요 다육이 비치걸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얘기는 정말 잘생긴 백봉처럼 생겼거든요. 백봉을 딸딸딸딸 묶어가지고 근데 백봉 이렇게 살찌게 못 키워요. 얘는 정말 잎이 통통한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 좋아. 요 얘기 피치컬 이렇게 피치컬 이렇게 써주셨네. 자, 요 화분 그 화분 사이즈는 대략 한 16cm 정도 되고요. 다육이 자체 사이즈가 10cm 전후로 하는 얼굴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요 피치컬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얼굴 하나 이렇게 큰거 좋아하시는 백봉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피치컬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피치컬은 그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선인장 연구회에서 아마 요 얘기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요렇게 통통한 얼굴로 큽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얼굴이 이렇게 큰 거에 비해서 목대가 또 어마무시하게 굵지 않더라고요. 얘가 약간 이게 목대는 이래. 목대는 이런데 너무 독특하게도 얼굴이 이렇게 커. 피치컬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비바칠레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잣포대 들어가 있고요. 얼굴이 작은 건 3개에서 3개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진짜 예쁘게 5개가 들어가 있네요. 비바칠레 가격 5,000원 소개해 드리는데 요 화분 사이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5.5 종잣포트예요. 왜냐면 이 가격대가 착한 요런 그 다육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면은 그 이제 시작하시는 다육맘들 같은 경우에 접근이 쉬운 가격이다 보니까 이 화분 사이즈가 크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화분 사이즈 안내를 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비바칠레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토스카넬리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요즘에 토스카넬리가 손톱 좀 보세요. 진짜 너무 멋지죠? 7.5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얘기 가격 여러분, 16,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손톱 보세요. 이그 세종다육의 토스카넬리가 7.5풀분에 16,0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제가 만나고 있는, 소개를 해드리는 이 토스카넬리 종류들 중에서 지금 세종다육의 토스카넬리가 사실은요, 가장 조금 더 많이 묵었어요. 왜냐면 제가 2달 전에 봤던 그 다육을 계속 이렇게 지금 묵혀갖고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토스카넬리 명품이에요. 명품 토스카넬리를 가격 16,000원, 7.5풀분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금 가격 4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 저는 이 세종다육 사장님이 그 판매를 하고 또 보유를 하고 계시는 요 세인트루이스 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직 참금은 잘 몰라서 요 세인트루이스의 이 선반금이 저도 참 매력있고 좋더라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금 가격은 4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시오 작품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어이? 8,000원? 좋죠. 자, 이렇게 세상에 크다. 요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사이즈는 분작업을 해가지고 10cm 포대에 딱 심어야 될그 사이즈 지금 그 카시오 적금이거든요. 지금 직경 6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 여러분 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아직 품어보지 않으셨다면 요 아이 품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카시오 적금을 한 5포트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얘기가 대품으로 됐을 때 입장이 짧고 뚱뚱해지면서 이 적금이 뒤로 얼마나 멋지게 들어가는지 갈수록 오래 묵을수록 백분이 진하게 올라오는 카시오 적금 가격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마치 연꽃 같은 지금 보면 약간 새엽인 것 같잖아요. 묵으면 다 입장이 이렇게 좀 넓게 환엽으로 그렇게 얘는 그렇게 크더라고요. 카시오 적금 쌍두도 있어요. 너무 웬일이야. 삼두도 있어. 자, 카시오 적금 8,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파이시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의 요 스파이시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이 스파이시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스파이시가 주황주황한 그 맑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펄감이 강하게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얘가 약간 그 색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파이시 지금 요 얘기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과정이냐 그게 아니라 진하게 들었던 물이 강한 햇빛에 약간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요 스파이시 강한 햇빛 말고 받으시면 살짝 지나가는 빛에 여기 분갈이 하시고 햇빛 적응할 때 적응하게 한번 더 보세요. 요 애기가 지금 그 컨디션이 지금 보통 너무 강한 빛은 여러분 애기들을 빛을 조금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애기 지금 손톱 보세요. 손톱에 이렇게 붉게 물든 거는 전체적으로 물이 아주 잘 들었던 스파이시거든요. 가격은 여러분 착한 가격 6,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텔라 소품 가격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스텔라 완전 환엽에 너무 예쁜, 어우, 아주 똘똘하게 생겼죠? 스텔라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스텔라 5.5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스텔라를 구매할 정도의 이제 구매력이 있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 사이즈 금방 가늠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 요 얘기, 혹시 대포 큰 어가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사이즈 알려드려요. 5.5 종잣포트에 요 스텔라는 가격 2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기분 좋다. 오,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세종대학의 이 테슬라는 제가 요거는 진짜 강추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테슬라를 좋아해서 테슬라는 제가 항상 가면 가격 비교도 하고 눈여겨서 보는 게 바로 요 테슬라예요. 그런데 5.5 종잣포대 얼굴이 이렇게 큰데 테슬라 지금 만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애기가 자구를 잘 내줘요. 자구를 잘 내주는데 얼굴이 이렇게 크면 자구가 금방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 테슬라 5.5 종잣포대 요 애기 가격 지금 만원 판매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가 좋아. 사이즈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테슬라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아담 군생 가격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직경 8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요 아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구가 지금 많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자, 군생 뭐 포트가 엄청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경 8cm 포트에 심어져 있고 아담 자체만의 사이즈가 대략 6cm에서 7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마치 철어처럼 엄청난 자구를 올려준 요 아담 가격 2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슈가베이비 소품과 군생 같이 소개해드리는데요. 슈가베이비 소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슈가베이비는 원체 몸값이 있는 다육이다 보니까 지금 요 소품, 5.5 종자포대 소품은 얼굴 하나 혹은 두 개만 있는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 사장님께서 작다고 꼭 얘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슈가베이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에요. 지금 요 슈가베이비는 23,000원, 군생 23,000원. 3,000원인데 얼굴 개수 보세요. 근데 얼굴 하나 사이즈가 2cm에서 3c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요 포트는 직경 8cm 포트거든요. 슈가 베이비 군생은 23,000원. 그 다음에 얼굴 작은 소품은 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8,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스카넬리 한번 더 지나가네요. 여기 있는 애기들이 왠지 더 이쁜 것 같아. 손톱 좀 보세요. 요렇게 멋진 도스카넬리 16,000원 소개. 손톱이 너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다음은 설탕공주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설탕공주는 검정색 비닐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 비닐포트에 들어가 있고 요 설탕공주는 떼글떼글하게 산딸기처럼 말리게 그렇게 애기들이 묵어가잖아요. 설탕공주는 아우 그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얘는 항상 인기 만점이었어요. 제 요런 느낌, 요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와요. 글로벌로사 같은 그런 느낌. 설탕공주 가격 12,000원 판매합니다. 지금 요 녀석은 사장님께서 너무 찌글 찌글 말라가지고 물을 줬는데 자 이렇게 짱짱하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니까 물 반응이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요 설탕공주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라베스크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필분의 요 아라베스크는 가격 6,000원인데 얼굴이 하나인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인 녀석도 있는데 보통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하나로 간다.
메디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베스크는 아주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와요. 저는 요 아라베스크 이렇게 키우면서 그 다른 창다육이들 중에서도 색감이 좀 붉게 물들어오는 그런 다육들하고도 느낌이 굉장히 저는 많이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물드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다 키워보니까 진짜 붉은색 계열의 다육이 창들하고도 느낌 좀 비슷해요. 7.5 풀분의 이 아라베스크는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쌍두도 있어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는 초다육이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홍등 이두를 9만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요 홍등이 얼굴 하나가 8만원씩 판매를 했었던 홍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경 8cm 화분에 홍등 쌍두를 9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진짜 포트가 몇 개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요 홍등이 여러분 거의 뭐 외두 가격에 쌍두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홍등 쌍두를 9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홍등 구매하고자 하셨던 우리 지금 매니아님들은 쌍두를 외두 가격 유사하게 왜냐면 제가 홍등 하나가 얼마였는지 가격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홍등 쌍두를 9만원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얘 뭔데 이렇게 예뻐? 세상에 이 홍등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얼굴 하나짜리 하나 홍등 얘는 쌍두 홍등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샤론스톤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게 다육이들 이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진짜 빵 터지는 이름들 많은데 요 샤론스톤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요 다육도 최근에 나온 다육은 아니더라고요. 요 샤론스톤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려요. 방송 나와야 되는데 얼굴에 이렇게 요즘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이 송화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육이에게 얼굴들이 지금 요래요. 7.5 풀분의 요 샤론스톤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려요. 자 요렇게 물이 들어요. 저도 요거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샤론스톤 입장 끝이 새까맣게 손톱이 새까맣게 물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샤론스톤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TM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대글대글해 TM이. 근데 물을 못 먹었는데 너 어쩌면 이렇게 대글대글 할 수가. 7.5 풀분의 요 TM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즘에 TM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제가 참 좋더라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요 정도 TM이면 가격이 얼마였냐면 25,000원이었었거든요.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의 펄감이 있고 그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는 게 TM의 특징이에요. 보면은 TM이 자 요런 느낌 너무 예쁘죠? 잘생겼 어머 뭐지 웬일이야 생장점이 없어 어떡할 거야. 자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 요티 어머 여기 애기도 나와 어머 여기 삼두야 어떡해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사야 될까 봐. 자 TM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연지곤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연지곤지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유액이는 제가 항상 강추하는 다육이에요. 연지곤지 7.5 풀분의 유액이 가격은 만원인데 연지곤지는 정말 너무 예쁜 독특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 근데 연지곤지가 여러분 에케베리아 모양의 연지곤지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 따글따글해가지고 군생으로 많이 판매하는 그거랑 동명이에요. 여러분 연지곤지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 유액이 가격은 여러분 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연지곤지 철화도 좀 커요. 고액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연지곤지? 잠시만요. 단품도 보여드렸는데 요 연지곤지 요 애기는 가격은 얘는 3만원.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유액이는 3만원이고요. 얼굴 3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지곤지 철어도 있어요. 그래서 연지곤지는 만원은 그냥 만원 주문하시면 되고요. 연지곤지 3만원은 요 군생으로 가요. 연지곤지 철어는 별도로 사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일 샴페인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즘에 독일 샴페인이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지금 세종다육의 독일 샴페인 7.5 풀분의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고 독일 샴페인이 이제 색을 조금 뺄 때가 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요 독일 샴페인 사이즈 좋은 유액이 가격 지금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유액이가 생장점 주변으로 정말 진한 와인빛으로 물들 때가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사이즈 좋은 요 독일 샴페인 5,000원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각꽃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사각꽃은
세상에. 5.5 종잣볼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만원 판매합니다. 사과꽃, 이게 뭔데 만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과꽃이 정말 가격대가 높았을 때 이제 그때 다육성을 안 하셨던 분들이세요. 사과꽃, 요 녀석이 입꼬지 하나에도 얼마 이렇게 진짜 입꼬지에서 키운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그런 아가예요. 사과꽃 가격은 만원이고요. 5.5 종잣볼대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스타마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잣포트의 다육이 진짜 선두주자였던 스타마크 요녀석이 이제 5,000원으로 착해졌어요. 아유, 먼저 산 분들. 저는 이거 7,000원일 때 요거를 샀었는데 지금은 5,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5 종잣포트의 요 스타마크. 저는 사실은 요 얘기가 먼노 같아. 기분에. 먼노 대용품. 이제 먼노보다 물도 잘 들어. 세상에. 스타마크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우린제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치 먼노를 닮은 것 같은 예예 라우린제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라우린제는 진짜 먼노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먼노하고는 달라요. 항병도 다르고 라우린제 요에서 가격은 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라우린제는 안 키우고 있어요. 라우린제는 안 키우고 있는데 요에서 왠지 품어서 키우고 싶다. 왜냐면은 그 먼노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키우면서 먼노랑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진짜 해보고 싶네요. 라우린제 가격은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하는 다육들도 많이 있어요. 요 환엽 롱기시마 세상에 요 대품 요거 여러분 9만원에 판매하신대요. 이거 들면 안 되는데. 진짜. 이 독일 롱기시마, 환엽을 이 롱기시마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님들이 너무 사랑하는 다육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정말 예쁘게 붉은색으로 물들면, 환상적이죠. 요 환엽 롱기시마 대품 가격 9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주피터 3도 적심 군생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께 주피터 적심 3도 군생 얼만가요? 라고 문의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요런 다육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매니아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가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주피터 적심 3도 군생 얼만가요? 라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로잉이에요. 드로잉 쌍두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드로잉은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들면 얼굴 하나에 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보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잉 쌍두 가격은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드로잉 그 색이 덜 든 아가를 6,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요 아기는 조금 부담되는데 라고 하시면 6,000원 아가를 품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면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고액이 3개 합식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얘는 2개잖아요. 저는 고액이 3개 합식하는 것보다 유액이 하나를 더 추천드립니다. 드로잉 쌍두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드로잉 요 녀석 군생인데 이 가격이 여러분 45,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세상에. 요거는 얼굴이 4개. 뭐야 이게 6개. 지금 애기까지 하면 7개. 자, 보통은 오셔서 고르시면 좋지만 자 요런거 여러분 4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세요. 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 드로잉 군생도 거의 마지막 출하여가지고 이제는 없대요. 농장에서. 그러니까 요 드로잉 군생 45,000원 판매하고 있는거 여러분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헤라 군생 2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헤라 군생은 직경 16cm 포트에 얼굴을 3개 이상으로 보내드리는데 요렇게 자리 안착해갖고 뿌리 잘 내린 이 헤라 군생. 제가 헤라는 군생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 요렇게 많네. 헤라 군생 가격 23,000원 소개해드리는데 헤라의 이 네온빛이 나는 이 펄감이 되는 이 빛감.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죠? 헤라 가격 군생이에요. 가격 2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인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다. 요 레인지가 가격대가 살짝 있는 다육이에요. 제가 요 레인지를 2020년에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때
그 애플에서 이 레인지를 사려고 제가 장바구니에다 계속 담아놨던 게 바로 이 레인지였어요. 색감이 너무 예뻤는데 지금도 너무 예쁘네. 뭐랑 닮았나요, 여러분? 러우랑 닮은 것 같으면서도 모양새가 확연하게 다르죠? 어우,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러우는 이렇게 쨍한 연두가 안 나오잖아요. 쨍한 연두에 라인이 이렇게 붉게 레인지 가격 5,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키워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레인지도 여러분, 얘네가 꽃대가 좀 굵게 나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좀 일찌감치 잘라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너무 잘 키웠어요. 자, 외목대 레인지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서 살짝 이렇게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어우, 너무 예뻐요. 다음은 온슬로우 외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온슬로우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온슬로우 인기가 아주 많죠? 요런 애기들은 여러분 자구를 내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즈 다육이들이에요. 그래서 화분 사이즈 살짝만 크게 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화분 사이즈 작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구를 내어줄 딱 그런 그 아가들은 조금 크게 영양은 조금 많이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묵힐 건데 하면 작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온슬로우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세종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